깍지고 변함입니다. 오늘은 경남 통영 여객터미널에 왔습니다. 원래 오늘 우도 연화도 갈 계획이었는데 또 우도에 그 깍지에서 돈을 많이씩 받는다 하더라고. 많은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기분이 그래서 수국 거르고 연화도 갈려 했는데 목적지를 다 땄습니다. 비진도로. 비진도에 이장님한테 전화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지금 들어가려고 여객터미널에 와있습니다. 새로 지어가지고 건물이 아주 좋아요. 지어가지고 저기 뒤에 보이시죠? 새 건물이 새 건물. 한 바퀴 돌아볼게요.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리긴 한데 배 뜨는 데는 지장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잘 다녀오겠습니다. 비진도 내려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닥치고 배웁니다. 화이팅! 우리는 비진도 매물도 가는 저 배 왼쪽에 있는 배를 타겠네요. 우리는 내항에 내립니다. 내항 먼저 선대. 내항이 먼저 선대. 앞에 오늘 날씨가 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그래 좋습니다. 나오니까 너무 좋지 뭐. 이분도 유튜브입니다. 구독자 40명입니다. 나는 괜찮은가? 아 예쁘다 역시. 바다. 여기 어디? 바다? 여기 어디? 옛날에 뭐 한다고 우리 여기서 기다렸었지? 그래 적혀 있는데 왜? 하신다고 수고하신다. 예, 안녕하세요. 여기 필름 찍으러 갑니다. 저희 최경희 이장님 얘기 이장님 얘기했어요. 네. 아니 그 드론 띄우는 거는 좀 단속하시지 그랬어. 자 여기서 망했어. 힘들어서 차 한 대 섭외해서 배낭 투척하고 우리는 그리 갑니다. 오 바람 봐. 엄청 불어 바람 봐라. 우리 짐을 싣고 보냅니다. 저희는 그래서 잘가. 행복해야 돼. 준영이 배낭 떨어지는 거 아니가지고. 방풍입니다. 방풍 서면 하여튼 방풍이 많네. 보도 불러 재미 하나도 없죠. 그런데 왼쪽으로 돌아보면 비진도 저 중간에 모래사장이 백사장이 한 번에 딱 들어옵니다. 멋지죠. 저기 배를 타고 절로 왔어요. 내일은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 생각합니다. 고개를 넘어와서 이제 양마에 도착했습니다. 원래 일로 와야 되는데 오늘 저 저반 시설에 뭐 공사 한다고. 뭐 먹고 싶은데? 뭐 사줄고? 뭐 사줄고? 네? 뭐 사줄고? 아이스크림 사실래요? 다 줘야지 나한테. 그래 사줘야지 맞죠? 오늘 끝에 내가 알기로 저 현금밖에 안 받는다. 현금 돼? 내 통장으로 써라 현금 줄게. 오빠 요새는 현금 받는데 계좌 이체하고 다 해줘요. 계속 갑니다. 비진 매점에 좀 있다가 맛있는 시원한 맥주 사러 올 거예요. 저기 있네.
생으로 뭐 가글이 자신 다 있네. 가 그릴 그릴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. 여기 뭐 왠지 삼겹살도 있어요. 내하고 청소부터 당신들 해라. 나 그리는 못하고 내보고 이제 팬들 문축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문축으로 하지는 안 하기 때문에 당신들 와서 뭐 공부를 하든지 해라 해놨네. 이 하던 과정이 좀 싸우고 막 그랬어요. 아이고. 그래서 내 관리 못 하겠다 꾸고 깨끗하게 하고 풀도 우리가 다 뜨고 하고 되거든요. 그런데 다시 싸우고 얘 싸우겠지만 그거는 맞는데 이제 지금 자유는 상관없어요. 지금은 흙돈이 안 받고 난심만 돈이 받으면 텐 다 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오래빈 하네. 그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이 땅을 이제 한번 살라고 한 게 지금 현재 시가로 한 9억 정도 나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이도 못 하고 그래 이제 일단은 이래 마무리하고 왔는데 그건 제가 계속 줄 수는 없어. 근데 요번에는 날수 없이 내가 그만 와서 치우고 가라 했는데 이게 아마 오늘 마지막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나하고 이제 손 떠나고 내가 오해를 받고 막 할 그 이유는 없다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런 것도 못 살았고 혹시 올리가 갖고 인기 나게 미대기 싶을 때 절대 못 살았거든. 네. 성의를 속에 내가 받긴 받았는데. 맞습니다. 그 이 텐을 치는 것도 내는 도움 하면서 줬는데. 그쵸, 그쵸, 그쵸. 올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아, 이장님한테만 돈이 받으면 다 텐 칠 수 있다는 게 아, 이제 되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좀 그랬던 모양이라. 그리고 오늘은 깨끗이 놀다가 있어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쨌든 감사합니다. 마지막인데 잘 지어겠습니다. 예, 물은 그 밑에 물 주면 돼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장실은 아버지 게 아닌 화장실 제 밑에까지 가야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진짜 예쁘죠, 이거. 정말 오늘 마지막 귀신도에서는 이제 앞으로 뼈뼈이 다 힘들 거예요. 오늘 혹시 눈 소식 있습니까? 이 텐트를 아직 멀었다. 지금 가리비 문어 전부 준비했어요.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. 아까도 그 내가 살짝 놀라서 조금 다른 거 같은데. 우리 에러가 완성이 됐습니다. 와, 멋지잖아요. 야, 비주얼이 대박이다. 근데 역시 스케일 차이 좀 닦아보겠습니다. 저게 와, 아, 스케일 차가지고 자꾸 무지개 가리비가 색깔이 아니 이게 가리비가 좀 잘려야 되거든. 야, 무지개 가리비 이게 아니고 그냥 가리비가 그래요. 야, 냄새가 진짜 바다향 나요. 와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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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앉아. 전복이 기지? 네. 문어는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. 나머지는 그냥 막 까드시면 됩니다. 이편 이편 없습니다. 형님, 끝났습니다. 빨리 오세요. 형님, 빨리 오세요. 누님하고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시나? 표정. 형아야, 표정 좀 봐요. 형아야, 처음 좀 봐요. 표정. 아, 이마 진짜 이거는 이 사이즈부터만. 형님, 냄비 사이즈. 아, 우리, 형님, 여기 있어요. 야, 이 냄비 내가 들고 왔대. 내가 진짜. 여기까지 좋은 물인데 내가 메고 갔잖아. 내가 갔다고. 근데 형님, 내가 살펴봤대. 아니야. 아니야, 내가 불렀어. 라고 얘기하겠다. 내가 불렀다. 형님, 빨리 와서 이제. 잘했어, 잘했어. 형님, 오늘 이 재료는 내가 들고 왔어. 맞다. 아이고, 고생했대. 야, 냄비는 저희 집 내다. 진짜, 야, 이 냄비는 뜨셨다. 이제 물 자체로 끝났다, 끝났어.
지금 시간이 다시 10분입니다. 해가 좀 멈춰버리니까 잘 보이질 않네. 와, 화장실.